지금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계의 경제권이 있습니다. 미국과 그 친구들인 북미,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동아시아, 마지막은 현재 서구 문명을 만들어낸 유럽. 양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분열된 유럽은 EU라는 국가 공동체를 탄생시켰는데요. 독일은 그 EU 경제권의 중심인 나라입니다. 총 GDP는 미국, 중국, 일본 다음 세계 4위, 1인당 소득은 4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세계 15위지만 이만큼 체급이 있는 나라 중에 독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나마 큰 나라가 호주인데 인구 2천만과 인구 8천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다른 소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외로 나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고 또 둥그랗게 생겨서 커 보이긴 한데 35.7만 제곱킬로미터, 한국의 약 3.5배밖에 안 돼요. 한반도 22만으로 따지면 1.6배 정도? 일본보다 약간 작은 나라예요. 독일 여행하면 몇 가지가 생각납니다. 낭만적인 성, 그리고 소도시, 자동차. 이런 독일 여행의 특징들은 왜, 어떻게, 언제 생겨났을까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혼란에 빠진 5세기 서유럽, 북쪽에서 쳐들어온 게르만족은 곳곳에 퍼져 자신들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 중에 서중부 유럽을 영토로 한 커다란 왕국이 있는데 바로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은 이따가 3개로 쪼개지고 다시 그중 동프랑크가 현재 독일이 기원이 됩니다. 독일의 연대표를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반 이상이 신성 로마 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은 아까 동프랑크 왕국에서 이어지는 독일 왕국의 왕 오토 1세가 962년 대관식을 하며 탄생한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중부 유럽을 지배한 다민족 국가이며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의 공통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중 가면 외세에 많이 휘둘리고 쪼개져서 욕을 정말 많이 먹는 신성 제국이지만 거의 천년 가까이가 나라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신성 로마 제국 체제에서 생긴 수많은 요소들이 지금도 우리의 여행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정말 간단히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제국의 전반기에는 제국 황가가 왕조가 마구마구 교체되었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초기부터 지방 제후들의 힘이 센 편이었는데요. 왕의 피는 별 탈이 없어도 꾸준히 이어지기만 하면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집니다. 프랑스처럼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가 핏줄은 운없게도 자주 단절되어 황가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오토, 잘리어, 호안슈타우펜, 룩셈부르크, 비텔스바흐. 권위가 생기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고 지방 제후들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게 유지됩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어떤 황제들은 자신의 이익과 계획을 위해 힘이 센 제후들에게 몇몇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보들은 결국 황권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치명타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여파인 30년 전쟁. 여기서 아무리 작은 영주의 땅이라도 거의 대부분의 자치를 보장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즉 독일의 땅에 공작, 백작 및 작은 귀족들의 수많은 영지가 각자 다른 나라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방에 관여를 못하는 황제가 무슨 황제인가요? 제국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1648년이에요. 중간에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려고 시도한 황제는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분열의 역사를 독일에게 남겨줍니다. 두 번째, 초중기 제국의 황제는 어느 한 도시를 수도로 삼고 거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제국을 통치하고 제후들을 조정했습니다. 주로 라인강과 도나우강 근처의 도시를 따라서요. 대관식은 아헨에서 하고 제국 회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유역 동네를 보면 뭐 제각기 타이틀 하나씩을 다 달고 있어요. 제국의 무슨 도시? 제국의 무슨 도시? 대표적으로 아헨, 트리어, 니른베르크, 레겐스부르크, 쾰른, 프라하. 뭐 쾰른이나 프랑크푸르트처럼 지금도 커다란 도시도 있지만 아주 작아져버린 도시도 많습니다. 독일 소도시 여행이 활성화된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중세 이후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제국 황제를 계속 해먹게 되지만 그때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지는 독일 본토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비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엔나는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세운 또 다른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로 정말 화려하게 도시를 치장해서 지금도 문화도시로 유명하고요. 만약 신성 로마 제국 초기 어떤 황제가 다른 제후들을 다 때려잡고 중앙 집권을 잃었으면,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제국 수도가 탄생했으면 현재 독일 여행은 어땠고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나라를 제대로 정비하고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독일은
수백 개의 영방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인의 모든 것이 집약된 수도도 없었고 지방은 각자 자신들의 왕국, 공국을 세우고 고만고만한 도시가 되게 많아졌어요.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 뮌헨, 작센 왕국의 수도 드레스덴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한자동맹이란 상업 공동체를 통해 힘을 기른 북독일의 함부르크, 브레멘 같은 도시도 있었죠. 그런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주권을 가진 수많은 영지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독일 전역에 소영주들의 성과 작은 도시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게 독일 소도시 여행이 활성화된 메인 이유입니다. 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랜드마크급으로 유명하고 예쁜 성들은 진짜 중세에 방어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왕이나 공작 같은 재력이 되는 고위 귀족들의 별장으로 지어지거나 중건된 케이스가 많아요. 시기도 중세가 아니라 18세기, 19세기 근대고요. 노이슈바슈타인 성이나 슈베린, 호엔촐레른 성이 이런 경우입니다. 진짜 중세 성은 예쁘지 않고 확실히 더 실용적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 제국은 바로 다음 파트에 이어집니다. 현재 독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중 1타일 거예요. 기술 강국 독일. 이 기술력의 독일은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몇백 년 시간을 거슬러 가야 되는 좀 긴 국가 브랜드예요. 사실 우리가 세계사를 학교에서 배울 때 독일 파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대서양을 건너 세계로 진출하는 순간부터 비중이나 관심이 되게 줄어들죠. 그래서 그동안 독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었고 독일 역시 상업이 활발하고 기술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크게 바꾼 사건, 인쇄혁명,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했죠.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성경이 급속도로 유럽에 퍼져나가지 못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한동안 유럽인들의 로망이었던 중국 도자기, 독일 마이센에서 18세기에 그 고령토 비밀을 포착하고 진짜 중국 것과 비슷한 경질 도자기를 생산하죠. 그리고 그 비밀이 공방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잘나가는 영국 도자기 산업에도 영향을 줬고요. 포츠메리온, 니른베르크를 비롯한 남부에서는 금속 세공 기술을 잘 발달시켜 시계 공업이 성업했습니다. 200년 전, 1800년대에도 독일은 이미 기술력으로 유명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산 뻐꾸기 시계에 Made in Germany라는 가짜 원산지를 박아서 팔기도 할 정도로요. 이런 독일의 장인과 공방들은 서쪽에서 불어온 하나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산업화죠. 평화적인 시기였으면 길드들이 반항하고 뻗대서 이게 좀 늦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폴레옹한테 개털리고 본진을 뺏긴 프로이센 왕국 고위층은 이를 바득바득 깔고 개혁을 했고 독일 땅은 금방 산업화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이센은 몇십 년 전 자신들을 털어버렸던 프랑스에게 설욕하고 프랑스의 심장 베르사유 궁전에서 통일된 독일 제국을 선포합니다. 훨씬 뒤진 프로이센, 독일 제국이 어떻게 원조 강대국들을 따라잡고 세계 최강 공업국에 도전할 수 있었냐? 일단 기존 구식 기반 시설들이 깔려있는 영국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입장이라 신식 체제를 구축하기 유리했어요. 후발주자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현상은 지금도 익숙하죠. 100년 전 지하철 겁나 후진 유럽과 미국의 지하철, 반면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한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하철, 또 신용카드 사회에 오래 머무르는 한국, 카드를 생략하고 QR코드로 넘어간 중국처럼요. 그리고 해외 식민지 유지에 상대적으로 돈을 덜 쓸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어요. 독일 제국 역시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나미비아를 비롯해 몇몇 식민지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엄청 작은 거였으니까요.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해외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는 유효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다른 지역의 경제를 압살하고 난 다음 19세기 이후에 해외 식민지는 비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나라 위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고 돈이 엄청 벌리고 나라가 부유해지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본토에서 거리가 멀고 돈도 없는 지역은 더 그렇고요.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된 거죠. 한정된 본진 자원을 자원도 없는 멀티에 방어 건물 짓는다고 돈을 쓰지 않고 본진 테크트리 타는데 몰빵한 독일이 자연스럽게 19세기 후반 유럽의 패자로 떠오른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대전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20세기는 독일과 미국의 세기가 되었을 거란 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리진 않았고 2차 대전을 거치며 독일 전역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공장이나 도시가 다 부서졌죠. 하지만 노하우와 정보 자체는 독일 사이에 남아있었고 미국은 소련, 공산화의 물결에 맞설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독일은 마샬 플랜이라는 막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그리고 콘라트 아데나워와 루트비 에르하르트라는 걸출한 정치인들의 지휘 아래 다시 유럽 제1의 경제대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은 사치제나 의류를 제외하면 상당히 낯선 프랑스, 영국보다 인지도가 높은 편이에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체감이 되는 분야가 많으니까요. 자동차 맨날 타죠.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비머, 아우디. 또 드릴 만드는 보쉬, 렌즈 만드는 칼자이츠, 약 만드는 바이엘, 뭐 이렇게요. 특히 자동차가 많이 와 닿을 거예요. 독일 길에 굴러다니는 택시들이 벤츠고, 또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포르쉐 박물관, 위넨의 BMW 박물관은 유명한 관광지니까요. 몇 년 전에 디젤 게이트라는 막장 짓거리가 발견되면서 좀 추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독일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서는 최강자 반열에 속합니다. 다가온 IT 테크 분야에서는 영미권에 많이 밀리지만요. 독일의 음식을 세 가지로 요약하라면 전 이 세 개를 꼽겠습니다. 소시지, 감자, 맥주. 전반적으로 로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날씨가 온화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와인이 강세입니다. 반대로 로마 영향을 좀 덜 받고 날씨가 추운 북쪽에서는 맥주가 짱이에요. 영국 같은 케이스는 포도에 부적합한 기후라 로마에게 정복되었지만 맥주가 더 인기가 많았고요. 그중 맥주 하면 역시 독일입니다. 근처 옆나라 체코나 벨기에 좋은 맥주를 만들긴 하지만 중부 유럽의 큰 땅을 가진 독일만 못하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옥토버페스트가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립니다. 1000개가 넘는 양조장이 독일 전역에 퍼져 있어 말 그대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민족 음료 수준인데요. 단점은 오랫동안 맥주 순수령을 통해 제조법을 통제했기 때문에 기상천외하게 특이한 맥주가 없다? 이 정도? 소시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역별로 다른 스타일의 소시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소시지도 그렇지만 독일은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터키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고기 소비량도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독일 하면 돼지고기입니다. 소시지가 아니더라도 바이에른의 족발인 슈바인싹센, 그리고 슈니첼, 이런 돼지고기 요리를 많이 먹게 될 거예요. 감자는 소시지나 맥주에 비하면 많이 늦게 등장한 음식입니다. 하인리 하이네라고 19세기 독일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작품으로 로렐라이가 있는데요.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루터는 독일을 비통하게 만들었지만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다시 독일을 진정시켰다. 그는 우리에게 감자를 주었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해 독일을 뒤집어 엎은 양반이죠. 그 영향은 나중에 30년 전쟁으로 이어져 독일 전역이 지옥이 되었고요.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대항해 시대에 활동한 영국의 민간 해적선, 즉 사략선 선장이에요. 지구를 한 바퀴 돈 탐험가기도 하고요. 감자는 스페인의 탐험가 피사로가 안데스 산맥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일반적인데 그때는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가져왔다는 설도 있었나봐요. 또 그 감자를 독일인들에게 보급한 데는 프로이센의 대왕 프리드리 2세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원래 감자는 가축이나 먹는 거라고 백성들은 싫어했어요. 이미 잉글랜드나 아일랜드에서는 훌륭한 구황 작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요. 원래 사람이 청개구리 같아서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법이죠. 프리드리 2세는 감자를 통제하고 왕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종자를 훔쳐갈 수 있게 실제로는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그렇게 청개구리 백성들은 귀족들의 것인 감자를 훔쳐서 가져다가 먹게 되고 감자 요리는 독일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한 독일의 음식 문화예요. 분명 독일의 식문화는 전반적으로 투박합니다. 화려하게 발달한 프렌치 퀴진이나 아니면 뜨거운 햇살, 풍부한 지중해 어장에서 나오는 스페인, 이탈리아 요리에 비할 건 안 돼요. 근데 쉽고 강합니다. 독일 민족과 비슷하다 생각해요. 마트에서 소시지 사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맥주랑 먹으면 그게 독일식이니까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정말 많은 도시 중 완전 메이저한 곳들만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도시, 지방도시들이 짱짱한 독일이라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곳도 정말 많습니다. 먼저 동남쪽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주, 바로 바이에른 자유주입니다. 5세기, 6세기, 프랑크 왕국 때부터 바이에른은 고도의 자치를 누려온 지역이었고 19세기까지 독립을 지킨 왕국으로 현재도 지역색이 많이 짙은 곳입니다. 독일의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 레더우젠과 던들이 바로 바이에른의 문화예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바로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열리고요. 중심도시는 뮌헨과 뉘른베르크입니다. 근데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뮌헨이 좀 절대강자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위넨을 비롯한 바이에른이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지만 그렇다고 위넨이 독일에서 가장 잘 살고 인구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위넨을 중심으로 한 남바이에른은 알프스 근처라 자연반을 좀 봤습니다. 독일 성의 정수인 피센의 노이슈반슈타인, 독일의 최고봉 축구슈피체 이런 곳들요. 프랑켄 지역이라 불리는 북쪽은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옛날 중세풍 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로텐베르크라던가 밤베르크라던가 아니면 레겐스부르크. 예쁜 도시도 많고 포인트라는 위넨도 있고 해서 독일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서쪽은 바텐비르텐베르크입니다. 옛날에 바덴 대공국과 비르텐베르크 왕국을 합쳐서 만든 지역이에요. 주도는 슈투트가르트, 벤츠와 포르쉐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벤츠 박물관, 포르쉐 박물관이 유명해요. 이 지역의 남서쪽에는 슈바르츠발트, 즉 검은 숲이 있습니다. 유럽 동화에 나오는 으스스한 숲 이야기를 딱 현실로 꺼내면 있을만한 곳. 헨젤과 그레텔, 잠자는 숲속의 미녀, 빨간 모자, 딱 느낌이 오시죠? 또 그런 동화의 모티브가 되었고요. 검은 숲 반대편에는 만하임이나 하이델베르크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예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덴 비르텐베르크는 라인강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알프스에서 바로 날 라인강은 바덴 비르텐베르크에서 꺾어져 프랑스와 독일 경계를 따라 흐르는데 600년 전에는 이 라인강의 서쪽 알제스 로렌도 독일인들의 땅이었지만 500년간의 분쟁 끝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한 프랑스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라인강이 두 국가의 경계가 되었죠. 또 물류 이동에 편리한 라인강 수계를 따라 많은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국경이 라인강이었고요. 로마에게 정복된 몇 안 되는 독일 지역답게 이 라인강 유역의 몇 도시는 로마 시대 거의 2000년 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로 역사가 깊어요. 라인강 중상류의 동쪽을 차지하는 헤센의 주도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독일 최대의 금융도시이자 최대의 공항이 있는 곳. 그 서쪽은 라인란드 8축구 주도는 마인츠예요. 한국에서 독일로 통하는 대부분의 직항 비행기가 이 프랑크푸르트로 가죠.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고요. 그 다음 지역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도시들로 되게 빽빽해요.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도르트문트, 뒤셀도르프, 쾰른, 본 이런 대도시도 많고 그 주변에 소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럽 스타일의 관광지는 좀 덜한 편이에요. 공업화가 많이 된 곳이니까. 관광 핵심 도시는 역시 쾰른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정착해 세운 콜로니아가 어원으로 독일의 모든 식민도시 중 가장 유명한 곳이죠. 그 중간에 쾰른 대성당이 있고요. 다른 도시도 많지만 전 여기서 아헨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을 크게 키우고 황제 타이틀을 받아 서방 세계의 기초를 닦은 이 황제의 대관식이 바로 아헨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대관식도 아헨에서 많이 진행됐고요. 또 아헨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애매하게 걸친 위치고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공통 역사이기에 오랫동안 독일인들이랑 프랑스인들이랑 카롤루스 대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싸우기도 했습니다. 카를 대제냐 아니면 샤를마뉴 대제냐. 이쪽 라인강 중류 지방은 2차 대전을 거치며 완전 두들겨 맞아서 다 부서졌다가 재건한 동네가 많아요. 이제 우리는 라인강 유역을 벗어나 북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러분, 독일의 플래그 캐리어 다들 아시죠? 바로 루프트한자입니다. 루프트는 하늘이란 뜻이고 한자는 과거 북독일에 존재했던 한자동맹에서 따온 단어예요. 남자들이란 어원에서 출발해 상회로 뜻이 변한 한자. 중세말 바다와 라인강 수계로 이어지는 독일 북부에서 시작해 한자동맹이 탄생했습니다. 13세기부터 몇백 년 동안 번성한 한자동맹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발트해 그리고 멀리는 영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되게 큰 상업 공동체였는데요. 지금도 시티 오브 런던 한 구석에 그런 한자 동맹의 흔적인 스틸야드가 남아 있어요. 상업은 뭐다? 도시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무역과 세계의 중심이 서쪽 대서양을 향한 뒤로 많이 쇠퇴한 지역이지만 그 발달했던 상업 도시의 역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단 3개뿐인 도시주 중 브레멘, 함부르크 두 개가 여기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 둘 다 1인당 GDP가 되게 높은 주고 나머지 하나 베를린도 북쪽에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한자 동맹에도 참여했었고요. 특히 함부르크는 수도 베를린에 이어는 독일 제2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독일의 부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햄버거의 패티, 즉 햄버거 스테이크의 고향이 바로 이 함부르크예요. 철자가 똑같죠. 그 외의 지역은 니더작센과 슐레스비 홀슈타인인데 인구 밀집 지역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관광업과 1차 산업 비중이 꽤 높습니다. 단 니더작센의 볼프스부르크는 폭스바겐의 본사 소재지로 독일에서 도시로 따졌을 때는 가장 소득이 높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 북쪽 동네는 독일을 거쳐서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동선에 끼워넣기 좀 애매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 과거 슐레스비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 분파가 바로 앵글족이었습니다. 얘네들이 브리튼 섬을 침공해 앵글로색슨의 기반이 됩니다. 잉글랜드는 이 앵글족의 땅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리고 니더작센은 초창기 오리지널 작센족이 살던 앵글로색슨의 색슨입니다. 즉 영국인들의 조상이 살았던 동네가 이쪽이에요. 이제 우리는 과거 동독이었던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동독 지역에는 다섯 개의 주와 하나의 도시가 들어갑니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아날트, 튜링겐, 그리고 작센입니다. 도시는 베를린이고요. 브란덴부르크나 작센이나 한때 쟁쟁하게 잘 나갔던 지역들이지만 2차 대전에서 부서진 이후 동독에 포함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서독에게 밀리게 되었고 지금도 베를린을 제외하면 서독 지역들과 경제적으로 꽤 차이가 납니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르는 역시 과거 한자동맥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독의 물류 중심지인 함부르크 그리고 서쪽 항구도시들 대비 상대적으로 뒤처진 편이에요. 독일인과 북유럽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는 관광업 비중이 높습니다.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은 1871년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프로이센의 전신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니 사실 독일 통일을 주도한 지역은 전통적인 프로이센이 아니라 이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상속을 통해 친척의 나라인 프로이센을 먹고 북독일의 강자가 된 거니까요. 물론 그 덕에 2차 대전에서 다 부서지고 동독 시절을 겪으며 지금은 독일에서 부유한 동네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은 근대 독일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프로이센의 수도, 그리고 유일하게 분단되었던 수도, 또 분단되어 있어 독일의 수도지만 한동안 발전이 저조한 편이었는데 그 덕에 통일 이후에는 물가가 저렴해 힙스터들이 몰리는 힙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박물관이라던가 역사적인 스팟 역시 되게 끝내주고요. 작센은 처음 나왔던 바이에른과 비슷합니다. 중세 부족 공국의 뿌리를 두고 근대까지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진 왕국으로 역사가 깊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지역. 2차 대전 공습의 상징이 된 드레스덴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작센의 대표적인 여행지입니다. 또 프라하가 중부 유럽에서 정말 인기 많은 도시잖아요. 체코 프라하. 드레스덴은 프라하와 가깝기 때문에 프라하에서 독일 맛을 살짝 보고 싶을 때 많이 선택되는 도시입니다. 네,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담고 싶은 게 많은데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한 게 되게 많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작센 아날트나 튜링겐, 자를란트는 아예 언급도 못했고요. 도시 설명도 좀 빈약하긴 했고요. 독일에 다시 가는 날이 있다면 그때 보충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컴파니입니다.